유틸렉스 예전에 네.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유틸렉스 지금 뭐 조금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얘는 가스셀 바닥이랑 틀린 게 한번 올려 쳐놓은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18년도 12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상장했던 가격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노려보려고 가져온 거고 지금 그 얘가 면역항암제에 관련된 거예요. 면역항암제는 3세대예요. 처음에 화학항암제라고 해서 사람들 막 그 항암 그 치료 받으면 네. 다 살 다 빠지고 이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 표적항암제라고 해서 표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 면역항암제는 거기서 더 발달한 건데 인간의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스스로 암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반응률이 15%에서 20%인 한계가 있지만 3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지금 개발되는 항암제는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작용이 없고 자기 자신의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이 빠지거나 암 환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암 환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걸 지켜 네. 항암 치료가 너무나 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이제 독한 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면역력을 기르는 그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꿈이 많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중항체 구조. 이중항체가 단일항체에는 하나의 항원만 타깃이 가능한데 이중항체는 구조적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항원을 타깃을 삼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더 뛰어나고 3세대 항암제 쪽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틸렉스의 기술력 시장에서 지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144,500원까지 한번 치솟았고요. 3개월 연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8만원, 목표가 10만원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틸렉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